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배당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3분기 후반부 시작 시점인 현재가 배당 투자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본론에 앞서 현재 시장 상황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미국과 중국에서 발생한 악재들로 인해 금융 불안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 및 환율시장에서 예상과는 다른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4.3%를 넘어섰고 이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어 있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우려감까지 더해지며 경기 부양을 위해 위안화 약세를 유발할 수 있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원달러 환율은 7월 18일 이후 한 달간 6% 이상 급등하면서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고 코스피 역시 3개월 만에 장중 2,500선이 붕괴되는 상황도 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시 상황은 당초 예상했던 하반기 전망과는 상반된 모습인데 한 달 전만 해도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따른 달러 약세와 성장주 강세 전환을 예상했지만 이제는 달러가 연말까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며 이에 따른 외국인 수급 악화로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경기 민감주와 소재 산업재 종목들이 부진한 주가 수익을 기록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 실적이 예상되는 통신, 음식료, 금융업종과 같은 경기 방어적 업종 내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세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같은 불확실한 지수 전망 하에서 대체 투자로 부각될 수 있는 전략이 고배당 종목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인데 연말로 갈수록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가 역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배당을 받지 않더라도 주가 상승으로 배당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11월과 12월에는 배당락 우려감으로 인해 실제 주가 수익률은 높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배당 예상 종목의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달은 9월로 나타나고 있어서 3분기 후반부인 8월 중순부터 고배당 종목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가장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당금 역시 실적의 근거에 지급되는 것으로 현재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면서 높은 배당 성향을 보유한 종목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불안정한 증시의 방어적 성격에 배당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대형 은행들과는 달리 1년에 한 차례 기말 배당을 실시하는 관계로 현재부터 연말까지 보유할 경우 연간 배당 수익률 전체를 기대할 수 있어 분기별 안정적인 배당을 노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일시에 높은 배당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 퍼포먼스를 보더라도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주가 수익률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상반기 주가는 7.1% 하락했지만 하반기에는 16.4%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어 고배당주로서 하반기에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주당 배당금 컨센서스는 약 1,000원 수준으로 현재 컨센서스 수준의 배당이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기대 배당 수익률은 9.6%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매우 높은 배당 수익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은행업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 대비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해 저평가 국면에 놓인 종목들이 많은데 기업은행 역시 현재 주가가 PER 2.9배, PBR 0.27배로 전평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 투자하기에 부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수급 상황도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152억 원 순매수하여 견조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6월부터 다시 중기 추세가 우상향 전환하여 향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에서 수취한 배당금과 투자한 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약 1,800억 원을 재원으로 3,000억 원 가까운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중 2,000억 원은 소각하기로 결정했고 매년 8,000억 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정책이 향후 매년 실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인 10조 4천억 원의 9%에 해당하는 9천억 원 이상의 금액을 매년 주주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점은 투자에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과 관련해서
자사주 매입 수량 후 보유는 주당 배당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자사주 소각은 전체 주식 수량을 줄여 가치평가가 유리하게 작용했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주가 수준에서 기대되는 7% 정도의 배당 수익률은 저점 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SK텔레콤은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통신 사업자로서 배당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나타나는 8월부터 기간 수급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9월에는 배당을 노린 매수에 더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더해질 것이고 10월에도 연말 배당을 노린 매수세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정부 규제 리스크가 크게 대두되지만 않는다면 연말까지 편안한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배당 관련주로 기업은행과 SK텔레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